날이 갈수록 치솟는 물가와 더불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 때문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인 아파트와 관련해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돈은 어디론가 돌기 마련인데요. 오히려 일반 아파트보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상업시설, 즉 상가죠. 상가 쪽 투자 시장이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상업시설 쪽으로 투자가 몰리는 이유는 몇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손보기가 진행될 텐데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물론 정책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정책이기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와 관련된 것이 많겠죠. 어떻게든 생활과 밀접한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을 더욱 많이 할 테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잘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업시설로의 투자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 금리의 영향 때문인데요. 상가는 가격도 비싼데 그렇다면 아파트에 비해 대출의 절대값도 높아질 텐데 그럼 더 많은 이자도 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파트를 샀어요. 가격이 올라요. 기분이 좋아요. 금리가 올라요. 내야 할 이자가 늘어나요. 내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가요. 즉, 아파트 가격은 올라갔지만 내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더 커진 셈이죠. 그런데 상가는요, 기본적으로 임대를 해야 돼요. 물론 직접 장사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임대를 놓게 되죠. 그럼 임대료를 받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늘어난 이자 부담만큼 임대료를 올리면 되겠죠. 금리가 올라간 만큼 주머니 사정도 올라가기에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월 지출 부담이 덜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는 금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부동산이라 여겨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엔데믹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뭐 요즘은 신경도 거의 안 쓰잖아요. 집앞 동네만 나가봐도 음식점이니 술집이니 벌써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요, 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예전보다 느슨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내려놓았다는 거죠. 아무튼 코로나 유행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니 그동안 억눌려왔던 소비 심리가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폭발한 거죠. 특히 문화시설 뭐 영화관이나 복합 쇼핑몰 이런 곳에 수요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뭐 식사부터 시작해서 카페, 쇼핑, 관람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곳이니 그동안 가지 못했던 서름을 풀기에 제격인 거죠. 관광지들은 더욱더 기대감이 커요. 여행사들은 벌써부터 혹할 만한 패키지를 풀기 시작했고요. 관광이 주 수입원인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대폭 투입하고 있어요. 이건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호재거리가 많은 상황이기에 상업시설, 즉 상가와 관련된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맞춰 이제부터는 투자 가치가 다분한 현장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산업과 주거, 그리고 레저와 위락 복합도시로 개발 중인 시와 MTV 반달섬.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반달섬 마리나 아일랜드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저희 채널 부동산 타요에서 반달섬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영상을 통해 너무나 많이 했으니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넘어가고요.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반달섬에 대한 영상을 올려놨으니 먼저 이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해당 영상의 다음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리나 아일랜드는 반달섬에서도 섬 안쪽인 A구역 18-5구역 일반 상업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대지면적 630평에 건축면적은 410평, 연면적은 7960평이고요. 용적률은 법정 한도인 800%를 거의 꽉 채운 799%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8층에 해당하는 건물로 근린생활시설과 생활용 숙박시설로 이루어진 건물이에요. 지상 1층은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15개 호실이 지상 2층부터 8층까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요. 지상 9층은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여분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지상 10층부터 28층까지는 생활용 숙박시설 451호실을 배치했고요. 성황리에 전세대 분양이 완료되었어요. 주거시설이야 이미 분양이 완료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상업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오늘은 마리나 아일랜드의 상업시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마리나 아일랜드는 사실 상업시설 분양에 대한 미련이 딱히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광고는 엄청나게 하면서 정작 상가에 대한 홍보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위치는 물론이고 반달섬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가 그만큼 확실하기에 분양을 총 책임지고 있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건물이 완공되고 통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남는 장사니 굳이 홍보비용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주변 부동산에서 끊임없이 오퍼를 넣고 여러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얼마 전부터 일반 분양 채널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반달섬은 전 용지를 일종 상업시설 유치 가능 지역으로 설정했으며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개발 이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는 시와 MTV의 모든 개발구역 중 유일하게 일종 상업시설과 위락시설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최근에는 한층 더 열띤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상업시설로서 일종 상업시설 및 위락시설 용지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강남역 및 선릉역 부근과 수원의 인계동 상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시설은 위치가 아무리 좋아봐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죠. 그만큼 배후 수요는 상업시설의 성공에 있어 필연적인 요인이에요. 반달섬이 영향을 미치는 안산 시흥 스마트허브에는 이미 27만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새롭게 신설되는 시와 MTV인의 신규 종사자 수는 8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합산 35만 명의 배우 수요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도 압도적인 숫자인데요. 반달섬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멀리 고잔동이나 백옷으로 분산되었던 수요층은 다시 반달섬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는 일종 상업 및 위락시설이 있으니까요. 반달섬에서 마리나 아일랜드가 우선시되는 이유는 분양가도 한몫하고 있어요. 솔직히 한몫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마리나 아일랜드는 2020년에 분양 승인을 받은 건물이에요. 여기서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승인된 분양 허가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정확히는 변경을 하려 하지 않죠. 물론 특수 상황은 제외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양가가 2020년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몇 년도죠? 2022년도예요. 무려 2년 전에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다 해석이 되는 거죠. 2021년 대비 2022년 반달섬의 공시지가는 두 배가 뛰었어요. 이건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국토부 자료에 떡하니 명시된 거예요. 이제 느낌이 확실히 오시나요? 현재 반달섬의 섬 안쪽보다 늦게 분양을 시작한 섬 바깥쪽, 그러니까 BC구역에 상업시설 평당 분양가는 3,5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무려 2년 전에 분양가 그대로 분양을 한다. 그것도 섬 안쪽이 뭐예요? 얼른 잡아야죠. 잡고 나서 아니더라도 저런 건 일단 잡고 봐야 돼요. 판단은 그 후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달섬보다 먼저 분양을 시작해서 90% 정도 개발을 완료한 거북섬을 예로 들어보면 거북섬 초기에 수변상가 평당 분양가는 약 2,600만원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수변상가 기준으로 평당 약 4,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수변과 떨어진 상대적으로 급이 떨어지는 위치의 상가들도 지금은 평당 3,00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실정이에요. 뒤늦게 거북섬 놓치신 분들 또 반달섬도 놓치실 거예요. 이렇게 가격만 놓고 봐도 마리나 아일랜드의 상업시설은 투자하기에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에요.